이제 지금 밖에서 쉬고 좀 있습니다. 뭐예요? 차유민 씨, 지금 회사 앞에서 청명쪽 직원들이 시위 중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아니 이게 무슨... 회장님 여기 계십시오. 제가 가서 알아보죠. 차유민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린 당신 진심을 믿었다고! 유민 씨! 사장님 잠시만요. 뭔가 착오가... 착오? 이건 뭐요? 오두비가 우리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확률그룹과 독점 계약하겠대. 어떻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냐고! 우린 하청공장에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어. 어디야 누가야?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왜 저러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당장 저 사람 끌어내요! 그럼 청명 대표에게 최유민과 계약을 거부하라고 할까요? 아니, 그냥 둬. 도와줘야지. 우리 회사 브랜드 전략 고문인데. 예? 대신 프랑스 쪽하고 따로 접촉해. 계약 우리가 따내면 그만이지. 경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그 허울뿐인 이미지만 있는 녀석이 어떻게 망가지나 보자고.